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10만원을 뛰어넘으면서 시작을 해버렸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왜 상승을 했는지, 뭐 특별한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봐야겠죠?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또 주도주 체험, 꼭 받으셔야겠죠? 저희는 오늘 오전장에만 미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로 두 종목 깔끔하게 수익 챙기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게끔 주도주들 잘 선별하고 분석해서 다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시면 채널 나와요, 저희 거. 그럼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아니면 이 영상 댓글 보시면 마찬가지로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몇초안 걸리니까 빠르게 하시고 대주전자재료 영상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하면은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거의 주입식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MLCC 하나랑 실리콘 음극재 두개 말씀드렸었죠. 뭐 사실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틱한 성장 이런 느낌보다는 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꾸준한 그런 매출처가 될수 있는 거죠. 결국 꾸준한 매출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상승은 뭐다? 이 음극재 산업이다. 왜냐면은 단순히 예전에 이제 과거에 뭐 흑연을 통한 음극재보다는 확실히 일정 비중, 일정 비율 어떤 거? 실리콘을 첨가했을 때 에너지 밀도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고, 충전하고 방전 이 속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앞다퉈서 지금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오늘 장 전에, 어제 주말에 나온 기사예요. 중국 실리콘 음극재 산업 가속화 시킨다. 최근에 오늘 저희 또 주도주 체험에서 매매를 했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왜냐면은 뭐 무조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그 발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 것처럼 음극재도 어느 정도 한계가 보였을 때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점프업을 할수 있는 거죠. 중국도 보시면 지금 뭐 열심히 실리콘 음극재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봤던 내용들이기보다 제가 다 사실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뭐 흑연을 쓰는 것보다 에너지 밀도, 그리고 충전 시간,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고, 다만, 실리콘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뭘할수 없다? 100% 실리콘으로만 음극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적당히 한 10%만 혼합을 해줘도 배터리 효율이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개발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그 다음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음극재다. 이것도 마치 전고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해질이 어느 정도 자꾸 뭐 말썽을 일으키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죠.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었을 때뭐 발화 위험성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재용 또 삼성 회장님도 거기 또 가셔가지고 야, 우리 이거 전고체 배터리 해야 돼. 한 바퀴 도니까 갑자기 주가 열심히 급등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대주전자재료에 조금 긍정적인 시가가 형성이 됐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살짝 매도를 치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고, 그렇게 뭐, 이탈세가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라운드 피겨 구간인 10만원을 아예 그냥 돌파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즉, 52주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뭐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다섯 자리에서 앞그 주가가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봐왔던 최근에 시도를 확실히 많이 해줬다. 그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게 뭐였었죠? 저항도 계속적으로 시도, 저항을 돌파하고자 하는 시도를 주기적으로 보여주면 그 저항은 어떻다?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한두 번씩 저항을 건드려주다가 최근에 거의 반년 동안 다시 올라와줬고,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건드려줬어요. 천장을 주먹으로 일주일 내내 부시니까 천장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돌파를 해줬고 과거에 정말 많은 변동성을 보여줬던 거래도 많이 터뜨리면서 보여줬던 그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어떤 구간이에요 이제? 추가적인 과거와는 좀 다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을 놓고 변동성이다 해석을 해서 조금 뭐 안 좋게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주전자재료가 10만원 위에서 보이는 변동성은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극재 관련주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아니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다 이 정도로서 열심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배터리 핵심 4대 소재 중에 하나인 또 음극재를 담당하는 또 우리나라에서 음극재 하면 짱짱맨 대주전자재료니까 대주전자재료는 여러분 엉덩이를 무겁게 푸근하게 보자. 하지만 매일매일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과 내가 좋은 종목을 하나 갖고 있는 거는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자 함인데 미간상 좋은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허브경제TV는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합니다. 저희가 주도주 매매 하루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떠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황정민 씨 마냥 잘 소화만 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와요. 이쪽으로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도 있다 말씀드렸었죠. 몇 초 안 걸립니다. 한 3초 걸려요. 링크 누르고 대주전자재료라고 남기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또 내일 대주전자재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